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신진 정치 세력 400여 명을 귀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한 다윗은 블레셋에서 나와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다윗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들은 사울의 권력 사유화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 한몸 돌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었기에 그들 400여 명은 다윗의 신진 정치 세력이 되어 함께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서쪽 블레셋에서 도망 나온 다윗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쪽 모압으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할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400여 명을 이끄는 책임자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동쪽 모압으로 도망합니다. 다행히 모압이 망명을 받아주므로 다윗 일행은 모압에서 안정을 취하고 안식처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압의 요새가 다윗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칼끝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압에서 나와 다시 위험천만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이 머물러야 할 곳은 모압이나 블레셋이 아닌 사울 권력 사유화의 칼끝입니다. 다윗 일행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보고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권력 사유와 주체 세력들인 신하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제 다윗 개인이 아닌 다윗이 이끄는 반체제 세력으로 위험 수위를 높여 적을 규정하고 다윗 세력 소탕 작전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부와 연설은 베냐민 지파가 가진 기득권을 결코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빼앗기지 말자고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또다시 하늘 문을 열고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지난번 자신이 아이멜렉에게 도움받았던 일이 빌매가 되어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가슴에 분노를 삭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는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액과 같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97일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벨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벨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워낙한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시편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